메이플 여자 유저분들 맨 생기면 로얄 스타일 전폭 지원 오빠를 위해서라면 달린 것도 될 수 있어 나가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 메이플에서 여자친구를 찾을 겁니다 초대 정록 좋은 방이 정록아 초대 받아줘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방송 진행 잠깐만 해줘 Hello. 코디 바꾸자고요? 이제 이 형 메이플 그 여자친구 구해야 되는데 좀 이쁘게 꾸며야죠 오케이 코디 바꾸자 짜잔 코디 바꿨어요 자 형님 방송하십시오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메이플 스토리 여친 구하기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내 키리 또 왜 이래 야이씨 뭐하는 거야 아 이러면 여친이 생기겠냐 개사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메이플 스토리에서 여자친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 귓말 주시면 되고요 귓말 여러분 귓말 좀 많이 주세요 자 아니 그 진짜 남자들 귓말 주지 마시고 메이플 여자 유저분들 맨 생기면 로얄 스타일 전폭 지원 다음은 전력 좋은 방이냐 아씨 아 일단 여자를 맞는 거 같네요 네 오빠를 위해서라면 달린 것도 될 수 있어 나가 자, 다이지가, 이씨. 야, 아이디가 개목줄 멍멍이야. 아, 진짜. 아! 나가라. 자, 다음 분. 우리 안양님. 아, 이분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한데, 아잉눈 탈락입니다. 나가주세요. 성형 해보세요. 네. 아잉눈은 죄송합니다. 아우, 웃는 거 너무 소름 돋네요. 네, 아잉눈 죄송합니다. 자, 다음 분, 다음 분. 힘튜님. 아우씨. 남자들 진짜로 다음은 찰카님 안녕하세요 그 레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잉눈이시네 죄송합니다 저를 사로잡으시려면 일단 아잉눈부터 벗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불주먹 에이스 야 아이디가 남자 같아 근데 니까바네 이거 코디만 컨텐츠 아닙니다 나와주세요 이 새끼 진짜 여자 볼 줄 모르네 순정녀 아이린 두고 뭐하는 건데 아 NPC랑 사귀고 그런 미친놈은 아닙니다 자 다음 잘 노는 사람님 초대하겠습니다 오 200 스트라이커 안녕하세요 여성분 맞으세요? 네네 여성분 맞으세요? 같이 놀러가요 아 여자 맞냐고 아 남자다 이씨 나가 이 무조건 남자입니다 아 우리 예은씨 어서와요 왜 니값을 안 하는 거야 와씨 열받네 일단은 지금 귓말이 많이 오는데 정말로 진짜 구하기가 힘드네요 너무 구하기가 힘든데 이제 그냥 메이플에서 여자친구 말고요 현실적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들아 나도 이제 나이가 서른이니까 여자친구 만들어야지 자 여러분들 제가 좋은 광고를 받았는데요 스와이프라는 소개팅 어플입니다 진짜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정말 좋은 어플이고요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정말 좋은 어플입니다 뭐 게임 친구 구하기에도 좋은 어플이고요 사진을 보고 서로 이제 1대1 대화 매칭이 되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어플입니다 자 일단 되게 간단해요 이게 지금 홈인데요 제가 일단은 초상권상 일단은 좀 얼굴은 좀 가렸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홈이 이렇게 떠요 이게 홈 버튼이 여기 있죠 마우스 보시면은 홈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제 채택을 하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현재 스와이프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소개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도 정말 이제 친구들 뭐 사귀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메이플 하실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많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오른쪽으로 넘기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제 어플 알림이로 가요 그러면은 뭐 팡이오님이 뭐 신청이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받는 제가 일단은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사진 여기 보시면은 사진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거 제 기본 정보입니다 일단 소개부터 좀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적고 네 이렇게 해놨고 이름 윤호 남성 나이 3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인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검색 설정 보시면은 찾기 부분이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찾기 보이시면은 여성 남성 남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어플이 스와이프라는 어플이 소개팅 어플이지만 소개팅 뿐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해질 수 있어요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 어플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게 내 위치를 기반으로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의 사진들이 먼저 나와요 제가 일단 일산 고양시에 사는데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일산 고양시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구들 만나기도 되게 좋고요 같이 게임하는 친구 구하기도 괜찮고요 뭐 남자나 여자나 일단은 저는 여자친구를 구할 거기 때문에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위치 정보 기반 저는 일단 모든 도시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자친구가 생겨도 택시 타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이어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이제 검색 기능도 나이를 정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살에서 이제 30살 이렇게 했습니다 신장은 일단 0cm에서 250cm까지 설정을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키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자친구를 볼 때 키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25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계속 한번 신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프로필에 나이, 키, 그리고 나랑 거리, 나랑 10km의 거리다 뭐 이런 굉장히 이쁘신 분들 많으시네요. 매칭이 이제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예 보스 매칭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긴 한데요. 아 그리고 지금 스와이프가 악성 유저들은 다 걸러내고 있거든요. 네, CS팀이라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24시간 동안 차단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을 이상한 걸 달거나 뭐 사기를 치는 사람이거나 뭐 광고꾼들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실시간으로 24시간 걸러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선물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그 맨날 무료로 포인트 주는 걸로 선물하기 누르면은 되게 좋아요. 야 이거 자기소개 메이플 스토리 좋아요 하는 그런 분들 안 계시나? 왔다! 잠시만 매칭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매칭을 수락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매칭이 완료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우와 방송보다 하이패스예요. 시청자분이다. 와 안녕하세요. 와 너무 이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3살? 그 혹시 어디 살아요? 야 일산? 아 일산 사시는구나. 게임 하루에 15시간 하는 남자 좋아해요? 상관없어요. 메이플 어디 서버예요? 스카니아 서버. 스카니아 닉네임 뭐예요? 저 쉬는 날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감자답지 못하네. 그냥 저랑 같이 감자탕 부어요 하면 넘어온다니까. 저랑 같이 감자탕 부으실래요? 이걸 받아주시네. 너무 되게 좋으신 분 같은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 어플이 가까운 사람의 이제 매칭이 돼요. 일산 사시잖아요 그죠? 내가 일산에 살잖아. 그래서 일산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 그러면 일산 사람들만 매칭이 돼요. 일단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 어플은 이제 위치를 기반으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프로필을 먼저 보여주고요. 어플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개팅 어플이지만 그냥 친구 사귀기에도 굉장히 좋은 앱인데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남성을 찾기로 바꿀 수 있어요. 메이플 같이 할 남자친구를 찾아볼게요. 씨 개존잘이다. 이 사람 뭐지? 이 모델인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뭔 본색이야. 그 곤란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네 스와이프 어플이었고요. 구글 플레이 리뷰가 15만개인데 별점이 4.4고요 100만 다운로드 이상 정말 인기 많은 어플이니까 스와이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